네, 뉴욕 증시의 분위기 좋았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올랐고 특히 기술주 그 가운데 반도체가 강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종가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1% 넘기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가 이날 거의 2%에 가까운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14,000 거의 200선 근처까지 안착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 묶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상회의와 경기회복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각국의 정상들이 유럽 벨기에에 뭉쳤습니다. 이날 나토부터 시작해서 G7 정상회담 그리고 EU 정상회담 모두 다 좀 시작을 한 상황인데요. 주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러시아를 어떻게 제재할까?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미국은 계속해서 러시아를 향해서 강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의 국영기업 48곳을 추가로 제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G20에서 러시아를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쪽에서도 이쪽은 약간은 이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나왔는데요.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그런 에너지를 좀 추가적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냐라는 그런 발표가 중요했었는데요. 추가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유가를 안정화시키는데 중요한 재료가 됐었고요. 또 나토 쪽에서는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이 동부 전선 쪽, 이쪽에다가 조금 더 군사를 증강시킨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우선 EU의 그런 결정이 가장 유효했었는데요. 러시아의 제재안이 좀 발표가 안 나오면서 유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제재는 있었는데 추가 제재가 없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추가 제재를 더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원유값이 더 오르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각국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러시아를 좀 제재하는 걸 뒤로 미뤘다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사국 간에서도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우선은 우크라이나 쪽과 휴전 협상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라고 러시아가 밝혔고 우크라이나 역시 신중하게 휴전과 관련해서는 낙관적인 기류가 살짝씩 돌고 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혼조세지만 주요 지표는 좋았습니다. 우선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고용이 많이 개선된 모습인데요. 지난 1969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노동력 부족이 고용을 많이 개선시켰다라는 결과로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2월 내구재 수주는 약간은 부진해졌고 5개월 만에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 경상 적자는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경제 지표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 그리고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는데요. 이날 뭐 심리가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하락한 업종이 없었죠. 지금 에너지가 그나마 많이 좀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됐었는데요. 그동안 워낙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진정됐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은 봤고요. 가장 강했던 거는 역시 단연 IT가 되겠습니다. 2.7% 그 가운데서 반도체가 가장 강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소재와 서비스 그리고 헬스케어까지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성장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고 좀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날은 반도체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제조업체, 장비업체, 비메모리, 메모리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녹색불을 켜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3월에 저점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변동성은 보이지만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간밤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나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는데요. 또 거기에다 개별 호재까지도 풍성했습니다. 비메모리 쪽과 관련해서 가장 강했던 것은 엔비디아였습니다. 가장 큰 종목이기도 한데요. 장중에 10% 넘기기도 했었고 마감가 기준으로는 9.8% 그래도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모닝쇼 때 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하고 인텔이 지금 협력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예고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어제 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선방을 했었고 그 다음 날인 오늘 엔비디아하고 인텔은 강하게 튀어 오르는 흐름으로 연출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쪽 말고도 이제 메모리 쪽에서도 조금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 이상의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어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인텔이 인사청문회가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이런 청문회 과정 중에 이제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서 이제 국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긍정적인 기류가 나오게 됐고 이러한 부분들이 종목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마이크론이 3% 이상 올라갔고요. AMD 역시 5.8%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스가 5.4%의 급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나머지 기술주들 흐름도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이슈는 없었지만 개별적인 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이 2.2% 올라가면서 시장을 또 견인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제 어제 영국의 핀테크 기업을 좀 인수한다라는 내용 속에서 지금 애플 페이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다는 관점 어제 좀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이폰 13, 그러니까 지금 팔고 있는 이 핸드폰 자체가 계속 판매가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견고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여행 수요가 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전망 속에서 전체적인 여행 광고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반영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광고로 먹고 사는 게 이제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이 되겠고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가 되겠습니다. 둘 다 2% 이상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주들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뭐 계속해서 2.2에서 2.3% 사이의 이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거의 뭐 주 한 초반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은행주들한테는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JP모건 체이스가 0.6% 상승에 그쳤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히려 반대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이런 전쟁 분위기가 좀 휴전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목들이 바로 반응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행 쪽이 좀 강세를 띄었습니다. 지금 여행주 쪽에서 많이 좀 이제 작아진 여행주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델타항공 2.8%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3%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또 여행하면 또 여행을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겠죠. 이제 이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부킹닷컴이 4.7%, 익스피디아가 4.3%로 전반적으로 여행의 강세 흐름이 나와줬고 거기에다가 올해 이제 곧 여름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여름과 관련해서 유럽발 여행이 더 크게 늘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여행주들이 더 세게 움직였습니다. 앞서서 구글에 보여서 알파벳과 페이스북이 올라간 것과 아주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업종은 다르지만 연결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 쪽과 관련해서 인테리어 분야가 계속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용 증가와 관련된 그런 압박을 어제부터 계속 받고 있는 건데요. 하락폭은 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승하는 장 속에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홈디포 0.4%, 로우스 0.7%로 이날 약세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어제 파운드리를 좀 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와줬었는데요. 파트너사로는 인텔을 지목을 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사실 두 라이벌인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좀 큰 그림을 위해서 힘을 합쳤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두 회사가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맞춰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반도체 부족 시기에 상당히 이렇게 라이벌이지만 합침으로써 정신적인 성숙을 보여줬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지금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제 슈퍼컴퓨팅 사업을 지금 물밑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런 내용들까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됐습니다. 자, 엔비디아 장대 양봉을 강하게 만들어내면서 한 3일 살짝 조정받고 간밤에 9.6%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철강 종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깐은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클리블랜드 클리프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철강주들이 강하게 가고 있고 미국 증시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자, 이 철강주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공급 압박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두 국가는 이 두 국가 자체가 이 주요 철강 원료인 선철의 주요 수출국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제재받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때문에 제조 활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 급감, 이런 현상 자체가 앞으로 철강주에 계속해서 재료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이제 2월 말부터 해서 이 철강주는 계단 형식으로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11% 급등하면서 32달러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정상급 회담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보합권 중심으로 약간은 엇갈려 있는 모습인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 프랑스 깨끗 지수 한 약보합권의 움직임이었고요. 그리고 영국의 푸치백 지수가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진짜적으로 이 나토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유럽 동맹국들 이제 동부 지역에 증병을 또 결정을 했고 중국 쪽에서는 러시아를 돕지 마라 이런 경고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추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유럽 증시에서 좀 신중하게 바라봤다라는 평가입니다.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가는 전쟁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또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2.2%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110달러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흐름이고요. 국제 구리 가격 역시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0.8% 하락을 했고 다른 이제 품목들은 거의 2%, 3% 밀렸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EU라든지 미국이 계속해서 러시아를 금과 관련해서 좀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3% 올랐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제재를 받는다 해도 이 금을 대량 매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매파 연준을 좀 지켜보면서 OBP 오르면서 2.3%대 후반에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갑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도 강했고요. 시장의 세부적인 소식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국제 유가의 하락과 미국 경제의 위축 우려가 다소 감소한 데 따른 안도감으로 3대 지수가 모두 1에서 1.9% 상승했으며 전 업종에 걸쳐 고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그래픽 CPU 업체 엔비디아가 새로운 파운드리 협력사로 인텔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하루였는데요. 그간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와 주로 협업했던 엔비디아의 이 같은 구상이 향후 삼성전자의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인데요. 엔비디아는 지난 23일 ARM 네오버스 기반의 데이터 센터용 CPU 그레이스 슈퍼칩을 공개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정했고 현재 TSMC에 대한 대부분의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으며 나머지 물량은 삼성전자를 통해 생산 중이지만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파운드리가 필요해진 엔비디아가 삼성 대신 인텔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생산 라인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예상을 상회한 경제지표가 발표되며 최근 제기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감소하며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먼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로 끝난 주간에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이전 주보다 2만 8천 명이 감소한 18만 7천 명으로 집계돼 예상치였던 21만 명을 하회하며 지난 1969년 9월 6일 18만 2천 명으로 집계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팬데믹 이후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에서도 미국 고용시장이 타이트해지면서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으로는 뉴욕으로 16만 98명이 감소했고 매사추세츠, 뉴저지, 워싱턴 주가 그 뒤를 이었으며 증가한 곳은 미시간,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미조리, 일리노이 주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3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 모멘텀도 대폭 호조를 보였는데요. 금융정보업체 마켓에 따르면 3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 58.5로 집계돼 이것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시장 전망치였던 57을 상회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비스업 지수 역시 58.9를 기록해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전달치였던 56.7과 시장 전망치 56.5를 웃돌았는데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3월 합성 PMI 예비치는 58.5로 전달에 55.9를 웃돌면서
8개월 내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벤처 투자 전문 기업 앤드리스 호로위스 출신의 실리콘밸리 투자자가 총 15억 달러 규모의 크립토 벤처 캐피털 펀드를 조성해 신기록을 세웠다고 월스트리트저널지가 보도했습니다. 저널은 웹3 분야의 크립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이 이 차세대 인터넷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웹3는 기술 플랫폼의 탈중앙화, 민주화를 추구하는 차세대 인터넷으로 웹3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게임, 마켓플레이스 같은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현재까지 생겨난 기업 중에선 디지털 예술품의 매매와 관련됐거나 가상현실 속 게임을 만드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문은 이러한 기술을 받아들인 소비자가 아직은 적으며 규제 당국과 의회의 관점 역시 불투명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수소 트럭을 만드는 니콜라와 관련된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니콜라는 이 수소 트럭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 아니냐 이런 오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오명을 일축시킬 소식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란을 빚었던 수소 전기 트럭 스타트업인 니콜라가 실제 전기 세미 트럭 생산에 착수했다는 뉴스로 오늘 주가는 5.7%가 상승해 9달러 6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당초 수소 연료 전지 트럭의 개발을 추진했지만 우선 배터리 구동 전기 트럭을 생산하게 된 건데요. 트럭 인도는 2분기에 시작하고 올해 물량은 500대 가량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니콜라는 2023년에는 이보다 생산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배터리 전기 트럭의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는 약 350마일, 563km로 수소 연료 전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짧은데요. 니콜라는 앞으로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500마일에 달하는 수소 연료 전지식 트럭을 선보여 2023년 후반에는 인도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1회 충전 거리가 900마일에 달하는 차세대 수소 연료 트럭 생산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때 제2의 테슬라로 불렸던 니콜라는 홍보 현상을 조작했다는 공매도 업체 힌덴버그 리서치의 폭로로 사기 논란에 휘말리면서 주가는 급락세를 보인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 2월 잠정주택, 즉 펜딩 홈 세일즈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1% 증가이며 이어 미시간 대학의 3월 소비자 태도지수 최종치가 이어지며 시장의 예상은 59.7이며 내일 개장 전 캐나다 기반의 레크리에이션 차량 업체 BRP 잉크가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외신센터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지금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제 러시아 제재 소식 그리고 인텔이 지금 엔비디아와 어느 정도 좀 이제 합병을 하는 손을 합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애플 쪽에서는 구독 서비스를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외신센터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